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 자, 이인우 기자, 단속 첫날인데 어떤 차량을 네. 주로 단속합니까? 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 전국 3,700여 곳에서 단속이 들어갑니다.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건데요. 이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이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 주차를 할수 있다, 이런 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가 이 주차를 하게 되면 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이 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만약 그 차량에 타고 있지 않다, 이러면 단속 대상이고요. 이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나 이 차량 번호만 슬쩍 바꿔서 붙여놓는 경우, 그리고 이 어디서인가 부정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 대상입니다. 자,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데 그걸 방해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 꼭 내부가 아니더라도요.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제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게 일반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방해에 해당됩니다. 또 간혹 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부에 물건을 높게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주차 방해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게 출입구나 승강기 인근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규모는 가로 3.3, 그리고 세로 5m 이상 평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 위반하면 과태료 좀 세게 물게 해야지만 이 위반 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1만 2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26만 3천 건 정도로 5년 사이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 이 과태료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한때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다, 그렇다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고요. 이 주차 표지를 위조 변조해서 쓰다가 걸린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가장 셉니다. 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 오던 이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를요, 이렇게 새 표지로 이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는데요. 이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새 표지로 교체를 안내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예전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